SLBM을 장착한 삼축체계의 핵심 장보고 3 배치원 세 번째 함인 신체호함이 4월 4일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SLBM 보유한 3,000톤급 전략 잠수함인 장보고 3 배치원 잠수함 세척이 모두 전력화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한 장보고 3 배치원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의 인도 인수식을 4월 4일 오전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장보고급 배치원 잠수함 1번함 도산 안창호함은 2021년에, 2번함 안무함은 2023년에 각각 인도되었는데요. 이제 배치원 마지막 세 번째 함 신체호함까지 성공적으로 해군에 인도됨으로써 3,000톤급 배치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배치2 세척과 배치3 세척이 추가로 건조될 예정인데요. 배치2 세척은 올 2월에 마지막 3번함까지 이미 순차적으로 건조에 착수되었습니다. 특히 배치2에는 3,600톤의 SLBM 발사관이 8개로 늘어나고 배치3는 4,500톤의 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납니다. 장보고3 배치2 선도함은 2025년 진수 뒤 시험평가를 통한 작전 요구 성능을 확인한 후 2027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요. 배치원 잠수함보다 훨씬 더 큰 VLS를 탑재하여 세계 최초로 재래식 잠수함을 통해 전략무기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잠수함 전면에는 이전보다 더 커진 수평 발사체계도 탑재하여 미사일과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배치2 잠수함은 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이와 함께 전투 및 소나 체계 성능도 개선돼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추진식 디젤 잠수함으로 탄생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행사를 통해 신체호함은 우리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HD 현대중공업 등 주요 관계기관과 미국, 폴란드, 호주 등 해외 9개국의 군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신체호함은 전투 소나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한 주요 핵심 장비를 모두 국산화 대한민국 잠수함입니다.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관 6개를 탑재하고 공기부료 AIP 체계와 소음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 능력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한 현존 재래식 잠수함 중 최고의 성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보고1은 1200톤급 9척, 장보고2는 1800톤 9척을 독일의 기술 도입을 통하여 국내에서 가공 및 조립 생산하였는데요.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부터는 완전 국내 독자 설계를 통해 주요 부품과 장비들을 거의 대부분 국산화한 대한민국 잠수함이란 점이 매우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의 해외 8개국 군 주요 관계자들의 참석을 통하여 높아진 국산 잠수함에 대해 위상과 신규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본 행사와 연계하여 주요 참석 인사를 대상으로 해군 잠수함 운용부대의 정비 훈련 장비와 하나오션에서 제작 중인 장보고3 배치2 건조시설 등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신체호함 인도식과 함께 3,000톤급 잠수함의 수출을 위해 해외 관심국들에게 홍보와 시설 공개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신체호함은 해군에서 8개월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실전 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바다속에는 세계 최고 성능을 보유한 3,000톤급 잠수함 또 한 척이 철통 같은 경계태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